30년도 더 전 일입니다. 서초동 법원은 입구부터 전경들이 가득했지요.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만 입장이 허락되었고 변호사인 나도 온몸을 수색당하고 신분증을 요구받았습니다. 임수경, 문규현 신부 재판날이었지요. 변호사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더러 영감님 소리를 듣기도 하던 때라 변호사가 몸수색을 당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지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방청석을 가득 메운 노인들이 빨갱이 변호사놈이라고 욕을 하고 더러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매일 천주교회를 매도했고 어머니는 미사 때마다 잡혀간 여러 사제단 신부님들을 위해 생미사를 바치셨지요. 나라가 온통 두 쪽으로 갈려 전쟁터였지요. 전쟁터. 힌두교 최고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 1장은 아르주나의 낙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올바름의 들녘이자 꾸루족의 들녘께서 싸우려고 함께 모였던 나의 사람들과 빤두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기타의 주인공인 아르주나는 빤두의 왕자이고 크리슈나는 그의 전차를 모는 마부입니다. 그들의 싸움 상대는 꾸루족인데 사실 이들은 모두 아르주나의 할아버지, 스승, 삼촌 등 친족들입니다. 마치 동족끼리 죽이고 죽었던 우리의 6.25 전쟁과 같지요. 아르주나는 싸우기 직전에 마부 크리슈나에게 내가 어떻게 스승, 삼촌을 죽일 수 있느냐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낙담에 빠진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는 만일 정당한 싸움을 피한다면 자신의 의무와 명예를 저버리고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인간의 몸은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터인데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죄에 얽매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올바름의 들녘은 선을 가리키는 거고 꾸루족의 들녘은 악을 가리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정당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크리슈나는 힌두교에서 받드는 절대자 비슈누가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온 화신이지요. 우리가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개체로 살아가면서 이 개체가 지닌 한계, 여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일 때 전체이신 당신께서는 크리슈나라는 개체의 몸을 지니고 내려와서 불쌍한 이 개체들의 아픔, 허덕임에 함께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부, 눈머니, 세리, 거지, 문둥병자들과 어울려 다니시며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는 한 세상 살아가면서 개인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 건지 고민합니다. 올바름의 들녘이자 꾸루족의 들녘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 대통령을 지낸 철학자 라다크리슈나는 기타는 영성 생활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일상에서 올바른 행동을 통해 영적 자유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길을 가르친 거라 합니다. 그는 선과 악을 그저 단순한 제도적 관습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원시 모계 사회에서는 일처다 부제가, 남성들의 힘이 필요한 시대가 오면서는 일부다 처제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는 일부일처제가 각각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이 나쁜 나라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나쁜 나라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익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지요. 라다 크리슈난에게 악이란 우리 개체가 지닌 근본적인 유한성, 어리석음, 그리고 이기심입니다. 지난 봄 북한산 백운대 아래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져 등산로가 반년째 막혔습니다. 천년만년 갈 것 같던 바위도 유한함으로 소멸의 길을 밟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벌이는 온갖 싸움들의 절반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 내 가족, 우리 집단,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선인 양, 정의인 양포장을 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올바름에 들녘이자 꾸루에 들녘께서 싸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에서, 정치판에서 북을 험담하는 전단지와 쓰레기를 실은 풍선이 오가는 휴전선에서,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올바름을 두고 싸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전체이신 당신은 우리와 꼭 같은 유한성의 옷을 입고 개체의 세상에 내려와 마찰을 모는 마부 크리슈나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기타는 말합니다.
기타 4장 8절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진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나는 시대에서 시대로 태어난다. 맞는 말씀이지요. 선악의 싸움이 치열해질 때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며 소크라테스며 프란치스코 성인이며 최재우 같은 분들을 통하여 우리 곁에 오셨지요. 기타는 이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집착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듯이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행위를 하여야 한다. 예수님도 이러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엊그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 현전국사재단 창립 50주년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주교님께서도 축하 말씀을 주셨네요. 사재단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에서 나온 한 생명이니 살림도 한 살림이어야 합니다. 저만 알아 저만 살려는 각자 위심, 각자 도생은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미래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이의 불신과 미움을 포용과 이해로 바꿉시다. 나의 뜨거운 사랑을 상생의 에너지로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쳐낼 것은 쳐내고 버릴 것은 태워서 거룩한 선열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